오늘 이슈는 학습법 공모전 글로벌 버디 프로듀스 X101입니다.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의 아나운서 주채민입니다. 모두들 시험은 끝나셨는데 휴식은 잘 취하고 계시나요? 휴식을 잘 취하신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핵심 이슈들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나만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고요? 발표를 잘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있다고요? 그런 학우분들은 주목! 바로 대학생활 중 학습에 효과적이었던 자신만의 학습법 공모전이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출 기한은 11월 24일까지이고 참가 자격은 정규 학기 등록 학부 재학생인데요. 아쉽게도 휴학생이나 수료생, 초과 학기는 지원에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상 공모작은 장학금이 시상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재학생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 손! 특별한 활동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은 사람도 손!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글로벌 버디 8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봉사정신과 책임감, 그리고 지치지 않은 열정을 지닌 2학기에서 7학기 재학 중인 학우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험도 하고 글로벌 버디 장학금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프로듀서라고요? 정말 맞나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의혹에 국민 프로듀서분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10월 1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1, IOI 등을 배출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집중 취재한 방송이었는데요. 특히 아이돌 학교 출연자가 직접 자신을 공개하고 비리를 밝히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의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그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